네, 오늘의 국제 유가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웃고 우는 이 기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CPI 지표 안에는 사실 유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9.1%. 그러니까 정말로 뭐 상상을 초월했던 생각을 못했던 사실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SNS 상에서 낭설이 좀 돌았었죠. 맞아, 10% 나올 네.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네. 10%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그러니까 뉴욕 주가가 생각보다 덜 빠졌던 게 그죠. 사실 이 10%의 CPI 지수가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덜 나와서 맞아, 오히려 맞아. 뉴욕 주가가 더 안 빠졌던 물론 약세 장을 기록을 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안 빠졌던 이유가 낭설이 좀 이미 돌아가고 시장에 선반영돼갖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9.1%는 시장의 컨센서스 8.8%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9%를 넘어가니까 역시나 이제는 고물가 상태로 가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9.1%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점보 스텝. 원래는 시장에서 이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는 1% 올릴 거다라고 했던 거는 거의 시장에서 0이었어요. 0. 설마. 예, 설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한 7% 정도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뭐 점보 스텝에 대한 이슈는 뭐 굉장히 이른 얘기지만은 확실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확인했기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히 이제는 밟아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자이언트스텝을 단다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면 또 외국인 수급이 또 강달러에 의해서 또 미국으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당분간은 단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통계 방식이 잘못됐다 막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유가를 정부 측에서 잡을 수 없으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증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IB들도 각각 전망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보니까 간밤에 쉐브론 CEO는 그래도 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이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시장에서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방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심각한 이제 공급난을 그죠.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측면과 아니다. 이제는 경기 후퇴,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는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공급난에서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뭐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저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에너지 수요를 이제는 사실 줄고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가 뜨면서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제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사들이 알고 있어서 이미 투자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다. 그 뜻은 뭐냐면 공급을 이제 점점적으로 줄이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이제 사태를 이런 고물가 상태를 맞이한 거거든요. 뭐 전쟁도 맞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는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고 떨어져도 80달러 선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의 변화겠죠.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유사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어느 정도 위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져도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버핏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런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기름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반증이겠고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브렌트유 배럴당 $140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147 선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은 100달러 선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의 경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가서 배럴당 한 65달러 선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지금 국제 시장에서 반반으로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가가 아무래도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처음 터졌을 때인가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맞아요. 원유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내야 되는 맞아요. 시대였는데 이젠 유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고 네. 뭐 이젠 또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가가 네.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리고 유가의 흐름에는 어떻게 영향 줄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들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기름의 세상은 끝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신에너지주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지금 옥시덴탈을 왜 투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봤던 이제 관점은 지금 이제는 글로벌 보고서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에는 아직은 이제는 시기상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가기에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친재생 에너지로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어떤 석유라든지 석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가스와 원자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스에 가장 이제는 강점을 가진 게 옥시덴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보다 아직은 이런 좀 석유와 관련된 정제 마진이 아직은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이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서는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오니까 뭐 유가는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이고 정유사들은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은 역시 언론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헷갈려하세요. 그런데 지금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더라. 이런 것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ESG 경영이 돈이 많이 네. 들기 때문에 기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돈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 일단 피크를 찍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SOIL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 주가가 올라왔다 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제 마진이 떨어져도 지금 BEP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4에서 5달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33달러 막 넘고 네.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 1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데 네. 최고점이 한 정말 말씀한 것처럼 막 29달러, 30달러 막 이랬는데 지금에 보면은 한 1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니 BEP보다 손익분기점 더 높아요 지금. 근데 너무 이게 언론에서 아니면은 이런 어떤 뉴 미디어, 너튜브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아직도 정제 마진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제 마진이 실적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까요? 뭐 연도를 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아시겠지만은요 이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사오는 비용 네. 거기서 수송 비용 다 빼고 비용을 다 빼는 비용이거든요. 그걸 다 빼고 나오는 이제는 지금 마진의 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요. 지금의 정제 마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실제적으로 6월 말 가서는 정제 마진이 거의 29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고. 뭐 지금에 와서야 한 2주 만에 한 13달러 선이 좀 빠진 선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사실 정제 마진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물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정제 마진이 올랐다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와서 최근 2주 안에 좀 많이 빠진 상태이지만은 현재 정제 마진도 정유사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너무 많이 걱정할 정도로 사실 초과 이윤을 많이 이제는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우려스러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제 마진이 높은 아직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유사의 대한 관점들이 뭐 비관적이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유가가 떨어지니까 뭐 관심이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 꾸준하게 아마 최근에 이제 공급의 위축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꾸준하게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정유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좀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죽하면은 횡재세라는 얘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25% 횡재세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세입니다. 그만큼 정유사들이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지금 네. 이제 유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네. 있잖아요. 정유사들을 엄청 압박하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들이 신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정부 측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역효과라고 전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세 인하를 계속 단행하고 있잖아요. 뭐 실제 20%에서 30%까지 낮췄고 5월에 이제 30%까지 유류세 인하했고 이번 달 들어와서 또 최대 개정하지 않고 사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최대 37%까지 유류세를 이제 정부의 카드는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름이 떨어졌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뭐 유류세 인하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그게 과연 기름값 하락에 영향을 줄겠느냐 봤을 때 회의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실제 소비자 가격이 그럼 떨어졌냐는 거죠. 지금 시장에 가보면 안 떨어졌습니다.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의도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막 3,000원까지 거의 육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떨어지지 않는다. 유류세를 아무리 인하해도. 그래서 실제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아마 그 유류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흐름 구조를. 유류세 인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유소들이, 그러니까 주유소들이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직영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름을 받아와서 뭐 유류세 인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인하 가격으로 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비싼 가격에 기름 받아서 재고가 이만큼 많은데 그걸 싸게 팔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재고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국제유가는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기름값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연 유류세 인하폭이 과연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좀 회의적이다. 두 번째로는 세수가 감소되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진성이 있습니다. 그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는 역진성이 왜 그러냐면 유류세가 인하되면은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기름을 많이 쓸수록 사실 유류세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역진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서민들에게는 뭐 아무리 유류세 인하한다고 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류세 인하 뭐 정부가 어떻게 뭐 구조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뭐 모습들은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좋은 투자 관점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횡재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횡재세는 사실 외국 같은 나라에는 사실 초과 이윤이 높다 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정유사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구조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이제 파는 부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원유를 직접 제조하거든요. 그래서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재세를 먹이겠느냐, 횡재세를 내겠느냐라고 봤을 때 약간 뭐 외국과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약 시기상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의 이제 정유사들은 물론 뭐 초과 이윤, 정말로 많은 이윤을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는 좀 마이너스였어요, 사실. 그죠. 오히려 돈을 더 냈단 말이죠. 그때는 뭐 이윤을 뭐 안 갖고 가고 뭐 지금 와서 이윤 걷는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라.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반론이 굉장히 많다. 그럴 수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없겠네요. 그래서 정부의 간섭은 역시나 지금 윤 대통령이 가지고 나왔던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이런 것이 아마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은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는 유류가 안 좋으니까 기름값이 안 좋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뭐 전기차.
뭐 친환경 자꾸 이런 쪽에 이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유류 그러니까 기름값과 관련돼서 이런 전기차 섹터를 자꾸 이렇게 관점에서 보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경기 위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돼서 사실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물가가 높죠. 물가 잡으려고 금리 계속 올립니다. 정말 몰라요. 연준에서 갑자기 1% 올리치는 그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자연 스텝으로 가겠지만은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그럼 경기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또한 우리가 최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내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죠.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소비력이 약해지거든요. 가처분 소득 떨어지죠. 그러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게 자꾸 뭐 기름값이 뭐 낮아진다 뭐 이런 걸 봐서 뭐 전기차가 뜰 거다 이렇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